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얼입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윤석열 장모 최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대법에서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제3부 이흥구 대법관은 16일 오전 11시 15분부터 대법 제2호 법정에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윤석열 장모 최원순의 범죄는 확정됐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난 대선 당시에 우리 장모는 남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했던 말은 결국 허위사실이 됐습니다.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뉴스타파의 보도가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의 발언이야말로 대선 조작 사건에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4년형을 받았는데 349억 잔고증명성 위조가 고작 징역 1년이라는 것이 국민들 상식에는 도저히 납득되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이 사문서 위조 행사, 즉 사기죄는 쏙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봐주기 기소의 전형입니다. 민주당에서 수사를 맡은 검사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져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튼 재판부는 최원순의 보석 신청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최원순은 내년 7월이 돼야 출소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가석방을 신청해서 7월 이전에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그 이전에 사기죄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압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처가는 범죄자 집안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만큼 그런 처가를 둔 대통령에게 과연 국정운영을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라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뭐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편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앞서 한동훈이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라고 발언한 바 있죠. 그런데 한동훈의 발언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바지 사장으로 불리고 있는 당대표 김기현이 오늘 열린 최고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입법권 남용,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탄핵소추권 남용, 선출된 헌법기관을 붕괴시키는 퇴진운동 및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종북주사파 간첩을 비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정당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집단지성을 상실했다. 그럴 바엔 비혼이 탄핵해야 한다. 추워진이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게 낫지 않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쟁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른 정당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묻지마 탄핵을 날치기로 불법 강행을 한다면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탄핵 선고일이 될 것이다 라고 부들부들했습니다. 자, 누구처럼 없는 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위법성이 분명한 검사들을 법과 절차에 따라 국회가 일하는 것이 위헌 정당의 요건이라면 부패비리 검사들의 위법성을 눈감아주며 직무유기하는 정당은 그러면 사형시켜야 하는 정당입니까? 한동훈을 따라하면 본인의 존재감이 조금이나마 상승을 하거나 또는 위치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나 본데 그런다고 해서 무능이 감춰지지는 않습니다. 자, 한편 정말로 바이든 난리면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담을 통해 양국은 양국 군 당국 간 고위급 소통과 실무회담을 재개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군의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약방지 협력을 위한 미중 실무그룹을 구성해서
마약 퇴치 관련 협력을 전개하기로 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부 간 대화 메커니즘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서로 군사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대화하며 친하게 한번 지내보자 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항공편을 크게 늘리고 교육, 유학생, 청년, 문화, 스포츠, 상공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언뜻 보면 분위기 무척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중요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4시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렇게 서로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던 바이든이 기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방금 시 주석과의 회담을 마쳤으며 이는 우리가 해온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 중 하나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해놓고 기자회견 막바지에 시 주석을 여전히 독재자로 지칭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글쎄 이봐 그는 독재자 맞잖아 우리와 전혀 다른 정부 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독재자라는 뜻이다 라고 부연까지 했습니다. 자 앞에서는 회담을 통해 소통을 하자 해놓고 등 돌려서는 독재자라고 말하는 바이든 딱 윤석열이 말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바이든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미 정치 매체인 더 힐은 이미 경색된 두 강대국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할 수 있는 발언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 독재자라는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이든의 입놀림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을까 그 형의 그 아우다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듯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바이든 날리면 했습니다. 자고로 늘 입조심을 해야 하는데 입조심해야 할 사람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바로 수박계들이죠. 오늘 이원욱을 비롯한 일명 원칙과 상식 모임인 김종민, 윤영찬, 조홍천이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들의 주장은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등 세 가지의 방안을 12월 내로 지도부가 마련하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아울러서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니다. 친명 일색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 유튜브 언론 등이 지배하는 획일적 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다라면서 유튜버들과 강성 팬덤들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그냥 디랄 발광들을 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홍천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모임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다라고 묻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어이가 없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 승리하자고 하는 게 공천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답이 됐냐?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뭐 막가자는 거죠. 대다수의 지지자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